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은 청와대에 여러 차례 걸쳐서 무능한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를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정의용 안보실장이라든지 서훈 국정원장 체제는 계속 고집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 또 투표로 당선된 동료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탈북민 출신 의원이 당선돼서 북한을 자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발언들입니다. 과연 국가 운영이라든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안보를 생각하는 정부 여당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